안녕하십니까. 장기보험의 상품 및 담보의 이해에 대해서 시작할 송우석이라고 합니다. 장기보험의 이해와 상해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입니다. 장기보험의 사전적인 정의는 보험기간이 2년 이상인 보험을 장기보험이라고 하고 있고요. 손해보험에서는 장기손해보험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통상 보험기간이 3년인 이상인 보험에 대해서 장기손해보험이라고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화재보험과 같이 보험기간이 1년 이내인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손해보험이라고 하고 있고, 장기손해보험에서는 3년 이상인 것을 장기손해보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보험 가입되는 대상에 따라서 인보험과 생명보험, 인보험과 물보험으로 분류가 되는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는 이 인보험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것이 통상 장기보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기손해보험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장성 상품과 저축성 상품이 같이 함께 혼합되어 있는 특징이 있고요. 보험기간 또한 이제 3년 이상인 상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3년, 5년, 10년, 15년 등 장기적으로 보험기간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3년 이상, 15년 이내로 한정을 하고 있고요.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00세 만기 상품도 출시되고 있는 만큼 기간의 제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 특별 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 계정은 장기 손해보험에서 보험료는 보험기간이 장기인 점에 따라서 계정 만기 시 고객에게 돌려줘야 되는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환급금을 운영하는 특별 계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만기 환급금과 해지 환급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환급금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특징을 볼수 있겠습니다. 보험업법상의 보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일정한 연령까지 생존 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기는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을 뜻합니다. 여기서 산보험이란 인보험, 즉 질병, 상해, 간병 보험을 뜻하는 것을 산보험이라고 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제3보험에 대해서 상품을 동시에 팔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장기보험이라고 용어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산보험에 대해서 정의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보험의 정의는 질병, 상해, 간병 이세 가지의 보험에 대해서 이루는 말을 말하고 있고요. 특징으로는 인보험적인 특징과 손해보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망 담보, 그다음에 손해보험에 관련된 실손 보상 같은 손해보험 특징을 같이 가지고 있고요. 피보험자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험의 대상자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통해서 계약이 체결이 되고 있고요.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또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고의사고, 고의나 사기로 인한 계약 체결이나 보험금 청구 같은 경우는 면책을 하고 있지만, 단순한 과실이나 중과실로 인해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 주계약이 사망 담보가 있는 계약 같은 경우에는 15세 미만제,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계약은 무효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방식은 진단비, 사망보험금 같이 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하는 정액 보장 방식이 있고, 실손보상과 같이 손해보상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보험 상품과 담보의 종류는 제3보험인 상해보험과 질병보험, 간병보험 이세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는데, 주요 담보를 살펴보자면 상해 같은 경우에는 사망, 상해 사망, 후유장애, 수술비 등을 볼수 있고요. 질병보험 같은 경우에는 질병 사망, 또 질병 후유장애, 또 3대 진단비라고 하는 암, 그다음에 허혈성 심질환 진단비, 뇌혈관 심진단 등을 구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병보험 같은 경우에 최근에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 치매 진단비, 그다음 장기요양 진단비를 주요 보험 담보로 들수 있겠습니다.